안녕하세요. 배우락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비보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락 강의를 통해 필기시험은 한 달 정도 준비하였고 실기시험은 한 달 반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현실의 벽에 못 이겨서 살아생전 해보지 않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안정적인 직종을 찾아보다가 소방 쪽 분야가 괜찮다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비전공자로서 또 초중고 성적 최하위권에서 놀던 사람으로서 뭔가 공학용 계산기부터 계산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똥 떨어진 입장으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 방법부터 해서 이런저런 계산문제들을 무한반복했습니다. 약간 춤 외우는 것처럼 반복을 해서 해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배우락에서 되게 좋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파트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나 가닥수 산정 문제와 계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들은 워낙 기술사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기 때문이죠.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 자기 확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막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막막한데 거기서 놓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해내가는 사람이 나중에 합격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을 다 본 다음 기출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먼저 인터넷에 기사시험 공부 방법을 쳐봤습니다. 10중 8구 기출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렇게 했고요. 많이 나오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나중에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 문제가 이제 몇 년도 몇 회차 몇 번 문제인지 그런 걸 메모해놓지 않으면 다시 찾아볼 때 이게 어느 몇 년도에 나왔지? 몇 회차에 나왔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시간이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해줬고요. 모르는 문제들은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2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 24회차 정도를 통으로 외웠습니다.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13년도, 14년도를 외웠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 시험 출제된 범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좀 많은 범위를 하셨으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학으로 하기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학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여파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합격 시 100% 환급이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으로 인강을 선택하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찾아 들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다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락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